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크롬북 보관함 비밀번호 변경과 지문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3학년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크롬북 보관함이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2초간 누르고 있겠습니다. 기존의 B번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샵을 누르겠습니다. 삐삐 알림이 두 번이 울리겠고요. 새로운 비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샵 버튼을 누르면 알림이 두번 울리면서 비밀번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1234로 지정했는데 열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문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여시면 측면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설정 버튼이 되겠고요. 여기를 클릭을 이용해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한번 등록하신 파란색이 나오고요. 원하시는 지문을 여러 번 등록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지문이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된 지문으로 문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